골격에 비해서 등이 되게 좋아요. 크게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높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운동은 네. 이걸 루틴으로 써도 되는데 네. 이걸 연습함으로써 다른 운동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 거라서 네. 이제 더 감을 잡기 위한 보조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상부 쪽을 좀 배제하는 운동. 상부 배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목적은 어쨌든 간에 광배근을 먼저 좀 선피로를 해놓고 이후에 상부를 마음 편하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암 덤벨로를 하는데 이 동작을 할 때는 이제 이쪽을 잡으면은 이 반대쪽 엉덩이가 늘어나 있게끔 이쪽에 다리를 구부려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게 되면 견갑을 쓰게 돼요. 네. 이거를 이제 배제하고 이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팔꿈치만 구부러져서 아주 약간 트위스트 하면서 팔꿈치는 몸통을 이렇게 지면 이 동작을 할 때는 무겁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30으로 웜업을 한번 해보고 네. 중량 올려서 해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도 지금 주의점은 여기서 이게 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접으면서도 이게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몸에 더 붙여도 되고 다섯 팔꿈치 조금 더 구부리고 조금 덜 비틀어도 돼요. 10 낮춘 것 좀 유지하고 이제 그러니까 등 상부 쪽에 기능이 좋아요. 특히 중도승모 쪽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이쪽으로 펌핑을 먼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뭔가 제 생각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중앙이 맞아 지금 그대로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이죠. 그것도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축이 있으면은 네. 꼬리뼈에서부터 머리까지 이제 일자로 맞춰본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꼬리뼈부터 해서 머리가 같이 비틀어진다는 느낌을 조금 같이 주면 좋아요. 시선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좀 덜 당기고 더 내려보고 네. 이거 아까 전에 늘릴 때 견갑이 약간 다 풀릴 때까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냥 조금만 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머릿속으로는 안 풀다운 하는 것처럼 내려야지 라고 하는데 얘는 그 모션을 머릿속으로 못 그리는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그냥 끌려 내려가 버리고 못 당기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운동은 네. 이걸 루틴으로 써도 되는데 네. 이걸 연습함으로써 다른 운동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 거라서 네. 이제 더 감을 잡기 위한 보조 운동이 될 수 있다고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같이 약간 학연인 체형들은 이 견갑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라서 하강된 포지션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그냥 이렇게 된다. 아 이것도 하고 뭐 위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의식적으로 견갑을 하강시키려고 잘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강을 해놓고 그 이후로는 또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건드려 놓는 거. 왜냐하면 바디빌딩 대회 나가려면은 네.
장배근이 그래도 타고 내려오는 데도 중요한 하니까요.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견갑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상이에요. 떨어져 있는 것도 저는 그것도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많이 끌어올리면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딱 맞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불편합니다. 능형근이나 견갑 거근이나 이런 데가 딱 그 굳기 시작해요. 목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포지션이 오히려 저는 맞는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부작용. 어느 정도는 내 그 몸의 기능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 탈바꿈 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조금 보완하는 수준이지. 내가 뭐 예를 들어 어깨가 약하고 등상부가 약하면은 그걸 조금 좋아지게 하는 수준이지. 이게 탈바꿈 되게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부작용이 생긴다. 동골격계 질환이 생긴다고 해요. 좀 깨달음 하나 얻었어. 이번에는 잠깐만 내려놔볼게요. 거의 바닥을 찍고요. 사람 조금 가동범위를 다르게 해서 근데 많이 안 올리고 내려가는 쪽으로 가세요. 내려가는 쪽으로. 근데 견갑은 찍어 누르면서. 더 올라와야 돼. 바닥 찍고 요만큼만. 아 그리고 천천히. 네. 견갑 낮추면서. 더 덜 올라와도 돼요. 그 밑에서 해볼게요. 그만큼 해도 돼. 딱 좋아요 지금. 손목 약간 뒤집으려고 하고. 좋아요 지금. 훨씬 힘들어요. 제가 뭐 힘을 못 쓰는 포지션에서 힘을 사용하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각도를 여기 잡았다 여기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제. 그 세트에서 딱 느낌 왔으면 조금 난이도 옮기고 해서 같은 3세트를 하더라도 네. 그 안에서 변화 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가장 좋은 자세가 안 나오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내 약점 부위에. 네. 이제 맞춰서 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두 번 이렇게 했으면 네. 한 세트는 평벤치에서 아주 그 노멀하고 정석적으로 사실 저는 원암로를 여기서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나이가 어릴 때는 여기서 하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네. 왜냐면 무게가 잘 안 들어지니까. 아, 네. 딱 근데 이렇게 자꾸 하면 많이 쓸 수 있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아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평벤치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너무 막 제한하지 않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힘이 이쪽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코 잘 잡아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진짜 등탕부로 또 힘 다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첫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 확실히 다르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 여기가 결국에 메인이다, 여기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고 보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먼저 딱 쓰시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오시는 게 맞아요. 보이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구나를 힘 순서 네 힘 순서를 이제 정해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생각은 이렇게 내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효율적인 방법은 무조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견갑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상적인 움직임. 힘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덤벨로 제일 무겁게 들 수 있는 게 크롱로우 아닐까요? 네, 그죠. 그건 뭐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힘 쓰기엔 좋지만은 이제 좀 골고루 발달 안 되니까 그럼 지금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순서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광배근을 잘 사용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뭐 메인 운동으로 써도 되고 보조 운동으로 써도 되고. 그래도 확실히 최고에 비해서 힘이 세요. 아, 네. 이렇게 고립해서 이 무게를 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 이 플랫 벤치에서 하는 게. 저는 운동을 배울 때 바벨로를 어차피 네가 서서 하니까 덤벨은 무조건 숙여서 해라. 아, 그렇게 배워가지고 아, 그것도, 항상 여기서 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네. 구분을 보소한다는 게 참. 네. 마지막에 자세가 세팅했던 게 계속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탈되면은 약간 하다 맞는 느낌이 들어요. 바디빌딩식은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10개 들 무게를 네. 8개 들려고 좀 해야 된다. 10개 드는 걸 11개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8개만 들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해야지 하는 그런 이게 좀 이상적인 그 운동의 이상적인 얘기는 아니긴 한데 보디빌딩은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됐잖아요. 네. 이때 골반이 접어지면서 팔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광배근에 스트레칭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쓰는 게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옛날에 올림피아 헤비급의 이승철 형님. 네. 그 형님 보면은 엉덩이 운동을 따로 안 하세요. 등이 약점이시니까 바벨로우를 늘 하시거든요. 네. 엉덩이 어마어마하거든요.